오늘이 음력으로는 10월 열날 날입니다. 내일이 결제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지가 통도사 결제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일요법회에 함께 하겠습니다. 아함경을 부처님께서 12년 동안 설하고 방등경 8년 설하고 반야부 600부를 21년 동안 설했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은 577에 해당되는 건데 법화경설하고 열반경설하고 유경경을 설하고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45년에 설법 중에서 21년을 반야경을 설했어요. 그래서 금강경이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고 또 핵심이 지금 바로 얘기했던 반야심경.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를 금강경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지만은 금강경을 지금 이렇게 우리말 금강경을 교육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은 독송하면서 뜻을 알고 독송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많이 독송을 했으면 좋겠다. 사구계가 가장 핵심. 금강경의 사구계, 열반경의 사구계, 법화경의 사구계, 화엄경의 사구계 다 있거든요. 금강경의 사구계가 바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직전열의 그 옥과에 있어, 옥과에. 범소유상 모든 모양으로 있는 모든 것,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우리는 확실하게 무상을 알고 살아야 돼요. 너무 집착하고 많이 하니까. 그래서 모든 형상은 본래 형상이 아닌 것을 알면은 곧 열애를 보는, 보고 진리를 깨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멈춰 있지 않아. 끊임없이 변하는 거야.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체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지. 그래서 옥과에 그렇게 있고, 이과에 보면은,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되고, 어떤 것을 항복받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넓고 큰 마음, 광대심을 가져라. 우리라는 큰 생각을 갖고 넓고 크게 마음을 쓸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제1심, 으뜸 가는 마음, 좋은 생각, 항상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 넓고 큰 마음과 좋은 생각, 으뜸 가는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항상 뜬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만 잠깐만 그렇게 할 것이나 계속 끊임없이 모두를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바꿔서 사는데 중단하지 말고 항상 뜬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 불전도심. 뒤바뀌지 않아야 된다.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 딱 뒤바뀌어서 나쁜 생각으로 뒤바뀌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경을 독송하다 보면은
36번 나와. 그게. 그러니까 나와 네가 중생과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도 너무 상에 집착하지 말고 열심히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26과에 보면은 야기 새끼나 위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녀래라 하는 내용이 있어. 형상으로 부처님을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서 무슨 부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을 행하면은 여래를 볼수 없다. 불능견녀래라. 바로 깨달음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형상으로서, 아, 뭐 부처님이 엉망구조이 잘생겼다, 뭐 한다, 그런 생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본성 자리를 깨닫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여기에 보면은, 사구계를 더 한글로 했는데도 글씨를 더 크게 해놨어. 그래서 형상으로 또 소리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항상 차원 높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 32과에 보면은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묘몽한포양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가 이렇게 가느라 일체 생멸이 있는 것들은 유의법은 꿈과 같고 또 환상 같고 또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래서 때로는 이슬 같고 번개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응당 이렇게 관할제라 무상무학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증득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무상정변정박 정각을 성취해야 된다. 꿈속 같은 삶을 살았고 미래도 꿈속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럼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되냐? 동거출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이 끊임없이 계속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무량수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한량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때로는 인연법에 의해서 아, 윤회한다. 윤회해서 더 좋은 과보를 받겠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꿈속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상에 집착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집착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잡 암경에서 보면은 참된 재산이라 일곱 가지를 그 십상경에 보면은 참된 재산, 믿음의 재산. 바로 믿음의 재산은 부처님처럼 가르침대로 또 요익 중생이 해야 되겠다.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되는 삶을 나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지 않고 적어도 이익은 안 준다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중생들의 이익을 주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재산일 것이다. 두 번째, 계율. 계율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답게 살아야 된다. 사람답게, 불자답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는 공경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남에게 비난받는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항상 공경받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 답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남에게 용서받는 재산. 적어도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잘못을 많이 저질러게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법을 듣는 것이 재산이다. 그래서 불교를 믿음만 가지고 있고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살아가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널리 베푸는 재산. 적어도 베푼다 하면은 물질을 생각하는데 물질 아닌 것도 무제시 일곱 가지 공덕이 있듯이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혜로운 삶의 재산.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의 길잡이다.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낱낱이 45년 동안 하루도 걸르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글 반야심경이 지장전에 가면은 딱 있더라고. 누가 법보시라는가 계속 갖다 싸놔. 가져가고 가져가고 다들 가져가거든요. 이걸 가지고 독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불교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면서 참여하고 그 다음 날은 그 잘못을 다시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념으로 생각이 없는 것으로서 종을 삼고 그 생각 없음으로서 으뜸을 삼아라. 망념불기로 뜻을 삼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청정으로 철을 삼고 지혜로서 용을 삼아라. 쓸용자 지혜로서 항상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바세계를 그대로 자비를 베풀면서 사바세계라는 이 세계는 너무나도 희노애락이 함께하는 것이지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인욕을 하고 우리가 비울 줄 알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불교는 믿음의 종교만이 아니고 수행하는 종교이고 또 수행과 함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